이걸로 겉에를 먼저 익혀서 커팅해서 양념을 다시 묻혀서 풀 겁니다. 추벌 과정에서는 저희가 자리에 비웠을 때는 반듯하게 뒤집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제 세 분 올라왔습니다. 세 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념 이거는 그래서 한 군데를 가만 안 있게만 앞뒤로 밀면서 해주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안 해줘요. 그래야 이제 맛있게 구워질 수가 있고 해찬 기름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버무리는 식으로 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기름이 없는 부위들도 맨들맨들하게 이제 기름기가 묻으면서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어요. 그게 포인트죠. 밑으로 쏙 빠지게 되면 다리가 세네 배짜리로 부러져요. 아무 것도 안 하셨고요. 불러 떨어져도 세네 배. 빠지는 절대 없어요. 가끔 기대하는 분들에게 입니다. 보면은 부위가 자주 타자, 부위가 타자 이렇게 자주 뒤집어주는 이유가 이게 이제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머리에서 체크를 해드리죠. 뒤집고 계신지 보고 뒤집고 계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초벌을 다 거의 됐을 때 와서 커팅하고 이렇게 기름 묻을 때까지 좀 버무려서 넘겨드리고 한 2, 3분 더 구울게요 하고 나서 이제 멀리서 지켜보다가 마무리까지 딱 저희는 숯이 두번 삼수인데 이 연기 있죠? 하얀 연기 이게 숯에 기름이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연기예요. 요게 불맛을 높여줍니다. 굉장히 불맛을 살려주고요. 이제 말하는 부분에 양이 거의 익었어요. 양은 커팅하면 절단면이 하얀면 바로 드셔도 되고 절단면이 만약에 투명이나 회색빛이면 덜 익은 거. 딱 잘랐을 때 절단면이 이렇게 하얀면 익은 거예요. 대청이 제일 부드럽고 고소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찾는 원래 맛있는 거는 양하고 대청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신나서 안타게 뒤집어주세요.